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8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릇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대표팀과 같이 노메달을 한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을 향하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2위였던 우리나라 배구팀이 4위까지 올라간 것은 김연경 선수의 투혼도 있었지만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끈끈하게 선수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 패스를 받고 넘겼기 때문입니다. 배구공 하나 넘길 때마다 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번 여자 배구팀은 노메달이었지만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쿄올림픽처럼 무관객으로 경계하는 것처럼 처음 경험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가운 차별의 시선에도 코로나19의 위험에도 습하고 뜨거운 열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공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몸을 날려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삶의 공을 받으며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역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는가 이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고난의 공을 받으며 실패의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의 공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인생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거제도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도 찬양합니다. 빈 예배당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메달이지만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믿음의 경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박노의 시인이 쓴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 길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신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걸어라, 너만의 길로 걸어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새로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박수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걷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삶의 공을 받아나고 그 공을 넘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박수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